일단은 언니 아들 있어요? 아들 없고 딸은 네. 있어요? 네네. 딸 하나예요? 둘이요. 둘 다? 둘이. 근데요, 딸을 언니가 열심히 잘 가꿔서 키운다고 키워놨거든? 키운다고 키워놨는데, 딸 하나를 두고 조금 근심이 조금 들어와. 자식의 근심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 마음을 고생시켜서 고생은 아니고요. 하는 꼴은 있는데, 좀 뭔가 도도오르는 게 미약하고, 성과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보고 있으니까 애처로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이런 게 조금 있는 격이거든요. 우리 첫째 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참잘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근데, 정말 미안한 말인데요. 우리 첫째 딸은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는 뭐 맹장염이 있든, 맹장이 터지든, 뭐를 하든, 올해는 병원을 조금 갈 일이 있어요. 근데 큰 병은 아니에요. 뭐 이름칙 큰 병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서 좀 링겔을 맞고, 조금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장이 꼬인다거나, 위 경련이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요런 거. 왜냐면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딸애가. 응? 지금 몇 살이에요, 딸애가? 고일 고1? 네네네 지금 얘 스트레스 조금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은데도 또 아닌 것 너무 칠렐레팔렐레 그냥 세상 좋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얘 마음을 웃고는 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시험 받는 것 같은데 또 남친은 또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뭐가 어릴 때만 해도 얘 항상 어디 가도 좋게 나왔었거든요. 워낙 어릴 때도 항상 영재원부터 공부 계속 잘해왔던 친구라서 어쩌면 이렇게 솔직히 지금처럼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그리고 이렇게 엄마 선에서, FM인 엄마 선에서는 우리 딸아이가 일탈인 것 같죠? 아, 그죠. 일탈을 꿈꾸는 것 같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을 끼쳐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애처롭고, 애스럽고, 뭔가 결과물이 약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첫째한테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 첫째를 보게 되면,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 엄마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자기는, 저 아니면 자기는 행복해요. 네. 그 스트레스가 원흉이 뭐냐면, 우리 엄마입니다.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조금 이 아이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이 내려놨거든요.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 학창시절 때 남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요. 학창시절 때뭐 친구들 좋아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요. 그 사회활동의 초창기예요. 가장 사회활동, 그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가정이죠. 가정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유치원을 가든 초등학교 친구들과의 사회활동이고 그죠? 사회활동이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엄마가 너무 못하겠어 이때까지. 그리고 또그 사회활동 할때좀안될 때도 안 된다고 엄마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 그때는 초등학교 그러니까는 때. 그때는 친구의 관계가 안될 때는 또안 된다고 엄마가 걱정했을 거야.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너무 잘 돼서 또 걱정을 하고 있어. 응? 좀 엄마 아이러니하지 않아? 공부를 안 할까 봐. 공부를 안 그러니까 할까 봐. 이제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작년부터 이미 공부가 떨어져 있어요. 공부랑 멀어져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이미 작년부터 슬슬 안 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제 가식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부터 조금 더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작년 말부터 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근데 남자친구는 중학교 후반부터는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남자친구를 오히려 그냥 저는 편하게 차라리 데려와 소개시켜줘 이래서 집에도 한번 오고 이래서 남자친구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너무 그냥 늘 처져 있는 것 같고 시험 기간에도 항상 누워 있고 막 이런 게 그냥 답답한 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미 작년부터는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는 공부가 조금 멀어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 잘 찾지를 못하고요. 이때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또 해야 된다니까 하고는 있지만, 내 전공이라든지 내 목표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동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받고 있고요. 근데 자기는 집중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딱 안 잡히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인 거야. 어? 거기에다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고요. 어? 그러니까 얘가 그렇다 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애들처럼 진짜 아예 내던져 버리고 그냥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믿고 이 시기를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어? 얘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또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또 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못 갈 겁니다. 못 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시 시작할 때는 지가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걱정을 좀 붙들어 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걱정을 끼쳐서 걱정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 욕심의 걱정이에요. 맞아요. 어? 나는 너무 FM인 사람이고, 어? 너무 FM인 사람이라서 가정을 두고도 너무 FM이었고 그러다 보니 나는 상처가 많았고 응?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끼라는 거는 다른 남들은 다 끼를 타고 나는데 나는 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에 별로 재미도 그다지 느끼지 못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뿐더러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즐기고 살면서 자기 할 도리는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엄마는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즐길 건 즐기면서 할 거는 하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서 미스는 있을 거고 지가 깨우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애들처럼 아이 냅던지고 자기 본부를 아예 버리고 이럴 것 같은 애 같은 경우는 걱정을 같이 해줘야지 나도.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기 할 본분을 할 아이니까 잠시 잠깐 엄마가 봤을 때는 좀 애처롭고 힘들고 버겁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끔 내버려 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언니 신랑 있어요? 네. 응? 신랑인데 신랑도 뭐 신랑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응? 신랑도 성실한 사람이고 네. 어 근데 두 사람 둘이가 뭐 그다지 정스럽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네. 어 의무와 책임 네. 이거는 둘 다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언니도 의무와 책임 우리 대주님도 의무와 책임 근데 우리 대주님 우리 언니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정 감정적인 선 이런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신랑분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하신 분이에요. 응? 선이 너무 분명하고 조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남이가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걱정인데 우리 신랑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요구 조건이 조금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응? 자기는 이렇게 안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애들한테도 넌 이렇게 해라 이거 있잖아요. 자기 요구 조건이 조금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솔직히 미워. 미워요. 응, 미워. 근데 밉다 하지만 우리 언니가 이 부부 사이를 깨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못 깨는 거예요. 네. 우리 언니가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 FM인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끼가 있어서 밖으로 돌거나 뭐 다른 데서 만족감을 가지거나 이러지도 못할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이 가정을 깰 정도로 싫어서 내가 그냥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죠. 또 아이에 대한 애착도 강해서. 그나마 주말 거의 결혼하고 나서 계속 주말 그러니까. 몰아서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는 애들한테도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언니는 가정을 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주말 부부를 하셨죠, 그죠? 부부가 이별을 하려면 벌써 이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살기는 힘들다 이 두 부부 사이가. 선생님, 내년에 부산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오면 저 같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이혼하게 될것 같고 계속 부딪힐 것 같아서 전 일단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년 초에 또 이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저희 집은 또 옆에 있거든요. 세를 줘놓고 있어서 거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괜찮은 집이 나올지도 걱정이고요. 거기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제가 공부방 못해요. 집이 워낙 높은 층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일단은 집을 사는 건 내년이라고요? 내년에 뭘 올해 말쯤에는 올해, 사야 이렇게 이동이 안 될 거 내년 초라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는 건 없어요. 집을 문서를 또 하나 지는 건 없습니다. 이동을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는데 뭐 전세로 이동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집을 하나 내 문서를 새로 지는 거는요 올해는 버거워요. 올해요? 네. 올해 내년에는 버겁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금전적으로 버겁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내년에 오실 수도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 한파스는 못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아 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는 내년 한파스는 못 오실 거고 내년 지나고 한 2, 3년, 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넘어와 버리게 되면 그 자리 자기가 그거 했던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아직까지는 쉽게 이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되기는 힘드실 겁니다. 3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집 사는 거는 조금 뒤로 더 미루세요. 어떡할까요? 집은 빼줘야 되거든요. 전세를 한 번 더 돌리셔야 돼요. 나름대로. 지금은 집을 사게 되면 금전적으로 너무 말려버려요. 네. 그럼 혹시 제가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요. 쭉 계속 해도. 근데 네. 일은 계속 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 할 재주가 없잖아. 맞잖아요. 응. 그거 말고는 재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난해요. 하시는데. 운때는 운때는 무난합니다. 네, 충분히 굴려갈 수 있는 운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딸애기들한테 주는 그런 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낮추세요. 네. 알겠죠? 네, 네, 네. 잘 그래도 속썩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는 너무 잘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일 뿐이에요. 우리 언니가 너무 이게 뭐냐면은 FM인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것 뿐이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질 자체가 틀리잖아요. 엄마와 우리 첫째 딸 기질이 너무 틀려요. 틀려요. 응?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하나 있으면 바로 언니는 해결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머리 싸매고 잠 못 자는 사람인데 우리 딸애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아이기도 하고요. 또 뭐라 해야 되나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지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는 해요. 이게 그게 크지가 않아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진짜 뭐냐면은 뭐 아예 손을 놔버리고 아예 뭐 안 하려고 들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걱정키고 실망시키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예. 둘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둘째는 목표의식은 없어요. 목표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더 잘할 애예요. 예? 그쵸? 뭐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나오는 첫째보다는 별로 안 하는데도 성적 나오는 우리 둘째가 참 보면 좀 신기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